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7년 사물학평 나형 1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같이 풀어 볼게요.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n분의 1이 있고요. 그리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두 교점을 an과 bn이라 그러자. 그랬을 때 선분 an, bn의 길이를 l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곱하기 ln의 제곱의 극한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뭐 하시면 돼요?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에 뭘 구하라?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죠. 우리가 일명 얘를 뭐라 불러요? 원에 대해서 현이라고 부르고요. 해당하는 현의 지금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y는 n분의 1이라는 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현의 길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당하는 지금 누구 좌표만 알고 있으면 x좌표만 알고 있으며 그리고 얘가 실제로 뭡니까? 서로 길이가 같은. 지금 얘를 수직 2등분하는 게 지금 y축이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쪽에 x좌표만 구해서 두 배하면 그게 ln이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an과 bn의 x좌표만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건 뭐예요?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n분의 1을 집어넣은 x좌표를 구하자. 가볼까요? 따라서 n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x제곱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겠고요. 따라서 얘 x제곱은 지금 1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우리가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얘가 제곱이 날아가면서 얘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다. 됐죠? 그럼 결국에는 이 중에서 플러스 값이 bn의 x좌표, an의 x좌표는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던 ln이라는 것은 얘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 x좌표의 두 배, 즉 여기에 플러스의 두 배가 뭐가 된다? ln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극한만 보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극한 보내볼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n 곱하기. 여기다 뭐 한 것? 제곱한 거를 n을 곱해서 극한을 보내죠. 따라서 제곱하게 되면 4에다가 여기가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거 1하고 이거 날라가니까 여기가 n 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2 더하기 1에서 여기가 빼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에 1이 있었으니까 얘가 지워지니까 얘 제곱까지 하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더하기 뭐다? n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하면 돼? n 곱하고요. n을 곱하면 얘가 하나 지워지겠고요. 얘는 완벽하게 지워지겠다. 따라서 얘를 무한히 보내면 얘의 극한이 0으로 가니까 우리는 4와 1을 곱한 얼마가 된다? 그렇죠. 8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제 x좌표만 구해서 해당하는 현의 길이 nn을 구해줍니다. 구해주며 만족하는 극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이 지워지면서 여기는 0으로 간다. 4 곱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